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킬레스건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릎을 한 달 동안 쭉 펴시면 안 돼요. 네. 무릎을 한 2, 30도 정도 지금처럼 항상 지금 살짝 구부러져 있는 정도. 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건 상관없는데 쭉 펴는 건 이게 이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환자분은 아킬레스 텐던, 퍼키타니우스 아킬레스 텐던 수술하시고 이제 일주일 되신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 예, 여기서 이제, 예, 붙네요. 이제 퍼키타니우스가 이게 뽕뽕뽕뽕 니들 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이제 캐스트 플란타 플렉션에서 이제 캐스트를 할 건데, 저희들이 캐스트는 보통 한 POD 4주, 수술 후 4주 정도까지만 숏렉을 합니다. 대신 이제 힐오프를 하셔서 이제 하이진 같은 거 신경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토르는 살살 디딜 수 있게끔 집에서 토는 풀 익스텐션이 될 수 있게끔 발가락은 뒤로 이렇게 제껴줄 수 있게끔 감아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플란타 플레이션 정도는 지금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보다 약간 더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장력 텐션이 안 가해지게 꼬맨 부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앞으로 이제 3주 정도 더 할 건데요. 이제 환자분의 몸무게나 이제 추능도라고 해야 되나? 잘 이제 잘 말씀 안 들으실 것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일주일 정도 더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K 타입으로 테스트를 감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숙문대 잡으시고 숙문대 잡으시래요. 여기는 조금 두껍게 하고요. 선생님들이 캐스트 가면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다섯 번째 발가락, 여기 메타타스 플랜자트 여기. 항상 거기는 신경을 써야 돼요. 가볼 때. 그걸로 잘못 감으면 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종골골절 있으신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보행시 뒤꿈치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닿지 말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직접굴복형 깁스 통깁스를 감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하시거나 치료하시는 분들 통깁스 방법하고 종골골절 치료하시는 분들 통계수 방법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몰딩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기부스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편할 정도로 아주 짱짱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모션만 제한하면 되는 기부스기 때문에, 큰 기부스기 때문에.
3.5주 있다 풀러자에 3.5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나오면 될 수 있겠다. 여기를 이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여기 개양 생겨. 근데 환자분이 만약에 운 안 좋게 DM이 있었다 그럼 어떡하냐. 그치? 그래서 갈 때 조심해야 돼. 아까 오신 분이 다 새겨져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집에서는 살살 두드려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땡겨지는 느낌이,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가 땡겨지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걷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0 동안 무릎 구부렸다 폈다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무릎을 반드시 탁 피시면 여기가 딱 땡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발목을 뒤로 탁 당겨도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헬스에서는 4일 동안 헬스는 안 되는 게 무릎 완전히 탁 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발목을 뒤로 확 제끼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4일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되고, 안 듣는 게 좋긴 하지만 집에서 이제 앞꿈치로 살살, 살살 이렇게 이 정도 했을 때 여기에 조금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게 여기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재파열이 되거나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짧게는 2-3주, 길게는 3-4주 그 사이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험 목적으로 이제 한 4주간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2주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주, 8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환자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은 위에 웹사이트, 웹사이트 신발. 그리고 무릎 자전거 그거 하셔도 편하고, 이쪽이 신발이 뭐 신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여기 신발. 저게 어떤 거냐면요. 밑에 한쪽은 깔창이 있어요. 한쪽은, 양쪽에 깔창이 있는데, 같은, 발이 얼마죠? 276. 270? 이야, 그럼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보통 한 20 사이즈 크게 신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280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거 한 9천 얼마인가 만 얼마인가 인터넷에 팔아요. 그러면요, 진량입니까?
진양. 예, 그 뭘로 치냐면 주방화. 진양. 주방화. 주방화를 찾으세요. 주방화. 그러면 진양 주방화. 예. 그래서 한쪽은 이쪽은 안 빼고 아, 예. 신고 예. 이쪽은 그 밑에 걸 두꺼운 걸 빼고 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겉에서 보면 몰라요. 예. 네. 네, 사이즈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욕조나 주방에서 우리 환자분이 쓰시면 돼요. 나오죠? 네, 그거에 그거. 네, 맞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원래 이제 원래 자연스럽게 발바닥 쪽으로 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쪽 한번 보실래요? 약간 보시고 보시면 수술할 때 자체도 이게 힘 쭉 빼고 그냥 편하게 그냥 힘 빼보세요. 편하게 힘 빼보시면 요쪽도 이렇게 발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보다 이쪽에 한 10도 정도 더 이렇게 해놨어요. 수술은 이제 그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정력이 조금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3.5주 왜냐면 예. 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예. 화요일이나 3주가 지나고 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예, 오셔서 예. 이제 풀러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네. 그냥 괜찮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이게 작게 하고 뭐 전 6주 정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6주 정도 맞아요. 보통 6주에 6까지예요. 예. 6까지. 예.